제가 김포 옆에 계양에 살고 있어서 직접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으로는 김포의 교통난이 어느 정도인지를 대충 짐작을 좀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당대표 선거 후에 첫 최고위원회 회의를 제가 30분 가까이 지각을 했는데 그때 추상적으로 알고 있던 이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난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제가 체감을 했습니다. 오늘 뭐 승차를 해본 경험도 물론 출근 시간을 벗어났기 때문에 조금 많이 완화된 시간대이긴 하지만 정말 얼마나 우리 시민들께서 교통난 때문에 고통을 겪으실지 조금은 체감이 됐습니다. 안타깝게도 이거 골드라인을 골병라인이라고 부른다는 얘기도 제가 들었고 이게 혼잡도가 240%를 넘어가서 무려 2.4배에 가까운 교통수요가 몰린다는 얘기로 제가 들었는데 특히나 이 혼잡도 때문에 올해 벌써 18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고 하는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난이 심각하다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얘기된 것이었는데 이 국토개발 과정에서 교통대책을 충분히 수립하지 않고 주택 건설에 집중하는 바람에 사실은 결국 그 문제들이 누적돼서 오늘의 이런 상황에 이르렀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한 대책들을 범정부 차원에서 또 도 차원에서도 시 차원에서도 만들어 나가야 될 텐데 일단 당장은 열차 추가 투입도 고려해 봐야 될 테고 또 길게 보면 결국은 뭐 5호선이나 또 9호선 연장과 같은 구조적인 대책들을 반드시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수도권 서부 지역의 교통 문제 완화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 민주당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